지진으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추석은 추석,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에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표소 창구마다 표를 구하려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들고 일찌감치 귀성에 나선 사람들. 그리운 부모님과 오랜만에 만날 친지들 생각에 마음은 벌써 고향입니다.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뭐 푹 쉬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모처럼 만의 긴 연휴에 청주공항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연휴 시작 전이지만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50편 대부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는데요. 직장 생활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연휴가 되니까 시간도 되고 또 부모님들한테 허락도 받아서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가게 됐어요. 연휴 첫날부터는 여행객이 더 몰려 명절 기간에만 4만 3천여 명이 청주공항을 통해 제주와 해외로 떠날 예정입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명절에 다녀오라고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하고. 전통시장도 찬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수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들에게 해줄 음식 재료를 고르는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추석 때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함께 먹으려고 시장 보러 왔습니다. 행복한 추석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뜬 귀성객들의 마음이 닿았는지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른 귀성행렬이 시작되면서 충북을 지나는 대부분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